배안고파?먹으면 또 그래. 잡채? 어머야, 야, 너 할머니도 잡채 좋아하는데 얘긴 또 잡채 해야 되네. 잡채 좋아해. 엄마 잡채 해줄게. 네, 갈비탕도 좋아하고. 가자, 가자. 폴도. 아유. 뭐 좋아드릴까요? 저는 그 잡채를 여기다 넣어야지. 잡채 저기 있어. 잡채, 잡채 좀 뿌를. 그래도 또 요리하는 게 돕네요. 우리 딸은 많이 도와주세요. 네. 도와줘. 자, 뭐 도와줄까? 그렇게 불려놓고 야채 좀 썰까? 여기 양파. 껍질 안 냈다. 이런 거 언제 해봤어? 언제 해봤어? 음식 만들 때 해봤다고? 네. 와. 채영이 칼질 한번 해볼 수 있어? 네. 이걸 일단 밑둥, 우뚱을 다 자르고. 네, 이걸 일자로만? 그렇지, 일자로 해봐. 조심해. 네. 손 조심. 칼도 잘 쓰네. 엄마보다 처음 먹은 것 같은데요. 잘한다. 어우, 잘 썰었어요. 아유, 우리 채영이 잘 썰었네. 엄마, 저는요. 저는요. 아니, 저는요. 난 잘 쓰느냐고. 뭐가 어야. 너무 많아, 엄마. 잡채 먹으면. 어우, 채영이 너 잘한다. 와, 진짜 야채 많다.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. 그렇죠. 엄마는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. 네, 그럼요. 맛있겠다. 와. 너무 맛있겠어. 진짜 맛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아유, 그냥. 자, 감사합니다. 또 같이 이렇게 3대가 모여서 그럼요. 같이 만들어서 먹으니까 좀 특별했던 것 같고. 그럼요. 너무 맛있어, 엄마. 진짜 빈말이 아니라 따따봉, 따따봉. 역시 엄마 살아있네. 이번에 신학기 들어갔잖아. 방과후 수업에 뭐 신청했어? 방송 댄스인가? 지난번에 3학년 때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했어? 와, 너 한동안 열심히 하더니 지난번에 너가 막 췄던 거 있잖아.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겠어.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전국 애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. 아니 우리 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아이들이 다 저렇게 하고 있어. 엄마도 춤 잘 춰? 아빠가 나도 그런 거 싫어. 춤이 안 맞아. 그러니까 엄마 나도 막 이렇게 춤 이런 거는 좀 안 맞거든? 근데 우리 채영이는 어디서 그런 유전을 받았을까? 너 이쪽이 형님 얼마나 힘들었어. 엄마가 낙엽한 게 있어요. 그거는 춤이 아니고. 아니 그래도 내가 너무 신기해서 그 왜 미스코리아 나가고 장기자랑 할 때 야 너 이주일 좀 흉 좀 내봐 했더니 아이고 안 돼. 이주일 아저씨 누군지 모르지? 응. 아이 수지큐 콩나물 팍팍 묻혔냐? 내가 지금